그 가사만 있으면 할것 같은데. 그러면 흥얼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불빵 TFT 모바일 두두 등장 두두두둥 두두둥 갤럭시 두두두둥 예갤 뚜루루룽 뚜루루룽 이거 제가 기본에 이게 한번 들은 거라 잘 못했네요.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네. 오늘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승리의 기쁨을 이제 영상을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얼굴로 표현하자면. 이게 약간 기쁘면서도 약간 아쉬운 표정인데, 네. 딱이 표정.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TRX 표식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핀을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는데 좀 자기 소개하고 좀 소감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그리핀 2대0으로 이겨서 기분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의 경기력이 아쉬워가지고 좀 다져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에요, 지금. 전 경기인가 2연패를 당했잖아요. 이제 2연패 당했는데 사실 이제 네. 좋게 나왔던 게 이제 표식 선수의 시야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신 어떤 부분을 좀 실수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니란 마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2라운드 들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전 경기에 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맥 감독님도 이제 그 시야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었나요? 그냥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아니라지 마라. 약간 이 정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핀전은 조금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좀 어떻게? 이번에는 약간 그 시야적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고, 이제 구도대로 유리하게 굴려나가자, 이 생각이었는데 초반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1세트 보면 좀 중반까지는 좀 대치 국면이 이어졌는데 언제 좀 1세트는 승리를 했다 생각했어요? 용에서 한타 이기고 그때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 화염용 전투에서. 네. 그리고 2세트 총평을 좀 해보자면. 2세트 초반에 미드 교전하고 나서 좀 크게 돌아갔던 거?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강가로 갔으면 됐는데, 크게 돌아가지고 루시안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최악으로 됐던 것 같아요. 3렙 때. 오늘 이제 초비 선수가 MVP를 독식을 했잖아요. 이제 또 봤을 때 2세트 때인가? 그 POG 투표 중에 표식 선수가 4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걸 좀 알고 있나요? 경기 끝나고 듣긴 했어요. 그 프론트 관계자분이랑. 그좀 아쉽지 않았어요? 아, POG 한번 받았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저는 딱히 그냥 경기 이겨서 다행이고 제 플레이 아쉬워가지고 딱히 그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긴 했어요.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좀 휴식을 취했잖아요. 좀 스크림도 했을 건데, 조금 뭐, 좀 1라운드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2라운드 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좀 어느 변화가 있을까요?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 같긴 해요. 팬들 응원하는 만큼 이제 부담감도 크고, 네.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표식 선수한테는 좀 낯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가요? 이제 긴장감이 이제 아무래도 경기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가지고 게임을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장 때보단. 그러면 다른 선배들이나 그좀 얘기하는 게 있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조언 같은 거. 숙소에서 하는 게다 처음이라 딱히 조언 같은 건 듣지 못했어요. 그냥
집중하자는 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샌드박스 전하고 네. 그 KT 젠지로 이어진 3연전인데 좀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건지 물어볼게요.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구도 잡아 나가서 유리하게 굴러가고 그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저번에 데프트 선수가 저 인터뷰 했을 때 네. 그 휴식 선수가 솔로 랭크 1위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알고 있었나요? 제가 초반에 점수 많이 올릴 때 1등 찍으면 뭐 해줄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긴 했어요. 해주고 싶은 거다 해준다고. 그럼 이제 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솔로 랭크 1위를 위해서 매진할 건가요? 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험난한 길 같긴 해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때 이제 데프 선수가 이제 표식 선수 할때 네. 팬들이 그 마이크에 얼굴 대가지고 그 영상 기억하나요? 알것 같아요. 그거 뭐 그때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거 그냥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잖아요.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가상의 저예요. 마이크를 이렇게 딱 대려고 고개를 했는데 이게 위치상 이렇게 된 거죠. 약간 키스하는 느낌으로. 저 지금 이제 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캐리어 선수도 뭐좀뭐다 긴장감 있게 그냥 6회에 약간 낮에는 좀 긴장감 있고 저녁에는 좀 풀어지는 느낌? 낮보단 덜한 느낌? 네. 최근에 무성 코치가 뭐 트레이닝을 한다는 얘기인데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보다는 탑쪽 위주로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1대1?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DRS 사무국에 이제 숙소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챙겨주셔요. 막, 목마르냐고, 아니면 또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이러면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좀 비싼 거 사달라 그러지. 그런 생각 안 근데 해봤어요? 이 근처에 비싼 거 시킬 그런 게 없어요. 아, 그 약간, 주변에? 네, 먹을 것도 딱히 편의점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상 유튜브 통해서 사무국한테 감사 인사나 뭐 사주세요 얘기 있을까요? 사주세요보다는 그냥 감사 인사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뭐 표식 선수 이제 2라운드 이제 3경기 했고 좀 남은 경기 성적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제가 더 발전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면 1라운드보다는 좀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 정말. 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글 신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가 누구든 간에 네,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라 딱히 저 신인이네?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DRX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경기 때할 때마다 이제 발전하는 모습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